뭐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집 안에서 살림하지는 못할 것 같고, 가정은 있는 것 같은데 밤이슬은 맞는 것 같고, 보통 모르겠네. 가정은 있는데 밤이슬은 맞는 것 같고, 남편하고 크게 이혼수는 얘기는 또안 나오는 것 같고, 남편 있어? 근데 왜 밤이슬을 맞아? 밤이슬 맞아? 뭐 밤짱 사해? 네, 제가 호프집? 호프집 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 2층이야, 3층이야? 뭐가요? 호프집이. 2층이요. 장사가 안 된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가게가 떴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 팔 것도 아니고 장사는 계속 할 거죠? 네, 괜찮으세요. 장사는 계속 할 거고 남편하고 뭐 이혼수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사람 때문에 근심이 되게 많다 그러거든? 사람으로 인해서 남편은 아니고 남편은 아니지? 아니에요. 차라리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애인이야 그러면? 저기 이런 얘기하기 되게 창피하면 제가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그 알바생이 작년 12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알바생이 이제 저하고 같이 마감을 하는데 마감조예요. 마감조로? 네, 그래서 거의 그러면은 그 마감할 때는 알바생하고 단둘이 하는 거야? 네, 1시부터 3시까지는 2시간 정도는 걔랑 저랑 둘이서거든요. 근데 맨날 바쁘진 않고 한가할 때도 있어요. 이제 마감 때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랑 둘이 있다 보니까 눈이 맞아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얘가 되게 순진하고 애가 착하고 나이답지 않게 되게 의젓하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지금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옷 사달라, 가방 사달라,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괜찮아요. 몇 근데 살이에요? 몇 살? 걔 23살이에요. 군대 갔다 왔고. 자네 나이는 적어도 서른은 넘잖아. 37이에요. 그몇 년, 14살 차이야? 지정신이야, 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도요. 아니, 근데, 오래됐어? 한몇달 됐어? 잠깐만. 연말이에요, 연말부터. 걔가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관계가 된 거야? 한 달도 안 돼서, 아, 보름도 안 돼서. 아, 계속. 그러면 다 창피한데. 1월달, 지금 2월달. 한, 뭐, 넉넉잡고 한석달 관계 유지했다? 네. 23살이라고? 네. 성씨는? 걔요? 김씨요. 김씨. 학교도 그만뒀는데, 뭐 지금 배우고 있다 소리가 안 나와. 그 친구야? 배움이 끊겼어. 그 면접 볼때뭐 학교 다니고 있대? 뭐 한대? 저 부분은 휴학 중이라고. 학교 공부를 아예 접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편부 편모일 거야. 한쪽 부모만 성기고 있다고, 한쪽 부모만. 엄마랑 둘이 산다고 얘기 들은 것 같긴 해요. 군대 갔다 와서 너네 가게로 온 거야? 네. 너는 끝내고 싶어? 저는 끝내고 싶어요. 제가 걔가 왜 좋았냐면요. 물론 어리니까 그냥 순수하고 애가 성실하고 나이 적지 않게 의젓하게 좋았는데 변하더라고요. 변해요. 아니 옷 사고 가방 사달라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되겠는데 계속 그다음에는 뭐 돈이 부족한데 뭐가 필요한데 각오 안 했어? 그 어린애 14살이나 어린애를 그것도 알바생하고 어? 걔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편한 대로 생각한 거잖아.
근데 이게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뭐 얼마가 부족한데. 야, 그거는 네 기준이지. 14살이나 많은 여자랑 그 어린애가 뭐 사랑이었겠어, 그러면?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니? 근데 니토리 여자애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나야? 그랬더니 누나가 너무 좋대요. 사장님이라고도 안 해요. 누나가 너무 좋고 누나가 내 스타일이고 누나는 내 거라고. 야, 너는 알만한 애가 그러면은 걔야 말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속에 있는 진심 어린 대가리까지 그러겠냐고. 그건 아니야. 걔가 너가 전혀 이렇게 외모를 봐도 니 이러면은 쳐다도 안 받겠지만 어쨌든 뚱뚱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아직은 젊어 보이고. 그리고 어린애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가진 게 내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걔가 보기에는 또 많아 보이고, 걔는 이제 막그 집안의 어떠한 그런 서포트 없이 무언가 군대에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혼란기에, 모든 게 혼란기에 경제적으로도 기반적으로도 나아갈 그런 진로 문제도 뭐다 여러 가지 혼란할 때 그냥 차라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너를 만난 거고, 응? 네가 허울해 보기에는 되게 있어 배고 뭐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애들 사이에 뭐돈 많은 여자 만나면 응?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얻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너와의 관계가 시작됐다고 나는 보여.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아무리 근데 야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돈 보고 만나니 돈을 준비하시오 이러고 관계가 성립하기는 어렵잖아. 중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너왜 하필 나야? 그랬더니 누나는 나이답지 않게 순수하고 착하고. 아, 그러니까 뭘 자꾸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 듣기는. 순수하고 착한 년이 뭐 한둘이겠어. 나이 어린 애가 아무렴 더 순수하겠지, 나이 먹은 년보다. 그리고 새끼 놔두고 바람 피는 년이 뭐가 순수해, 순수하기는. 그 말을 믿어? 사실 남편하고 잠자리가 너무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순수한 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걔는 순수하다 하잖아. 어린애 말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거지. 좋으면 좋은 거에서 끝나야지. 그거를 진짜 믿어? 그래서 영원하게 오래 가기를 바랬어? 순수하게. 근데 걔가 돈을 자꾸 요구하고 무언가 부담을 주니까 네가 불편해서 끊고 싶은 거잖아, 지금. 맞아. 그게 이기적이야. 너 편한 대로 취하려는 거잖아. 응? 나이 아니에요. 어린애가 시끄러워! 어따 대고 맞아야 소리야. 나이 어리니까. 애 허울 멀쩡하고 기운 좋고 서방보다는 힘세고 재미나고 그거는 좋은데, 네 불편한 거는 못 견디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얘 이거 호구, 너가 더 호구 물었다 이 생각이 더 컸네.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점점 애가 뭐 바라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네가 아차 싶은 거 아니야. 지금 끝내고 싶은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동네에 소문 날까, 남편이 알게 될까,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겠고 발을 빼지도 못하겠고 안절부절이 되니까 네가 나를 찾아온 거 아니야. 미쳐버릴 것 같아. 뭘 잘했다고 미쳐버려. 미쳐버리기는. 맞아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선생님. 전돌것 돌아라 그러면. 아니 네가 뭘 잘했다고 억울한 표정을 하고 지금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야. 너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빨려도 쌓이냐나.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그런 어쩌다 의도가 보니까요. 아니니까. 어쩌다 보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너는 너 편한 것만 생각하고 너 편한 대로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걔가 네가 계산한 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나는 내가 능력이 뭐 대단한 능력을 할아버지가 주신다고 해도 너한테는 못 쓰겠고, 그리고 나는 너 점을 보기가 이제부터는 싫어진다.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아, 딴데 가도 많어. 아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이제는요, 얘 끊어버리고 착실하게 그냥 가게 하면서 웃기고 있네. 야, 네 몸이 잘하고 싶더라고. 시끄러워. 네 몸이 기억을 하고, 네 몸이 3일 되고 4일 되고 5일 되면은 미꾸냥인데
네가 무슨 착실하게 살아. 네 서방이 안 돼주는 것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야. 맞잖아. 그런데 네가 성에 안 차는 거 아니야 지금.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년이 어떻게 착실하게 살아. 어? 노력해봐야죠. 노력한다고 될 년이 아니야 너는. 그리고 야 14살이나 어린 그것도 밖에서 만난 무슨 호도 아니고 알바생하고 이게 너 네가 어떻게 순수한 년이야 네가. 걔가 너한테 누나는 참 순수해 이딴 소리를 어떻게 귀에 담고 그 말을 진심으로 너 걔가 어 세상 모르고 물정 모르고 어 그런 그렇게 좋게 편하게 만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닳고 다른 놈이니까 네가 버거운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아니요 그 자꾸 돈 얘기 꺼내고 나 카드값 이번 뭐 몇백이 부족한데 300이 부족한데 이러면서 자꾸 눈치 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고 억지우고 그다음에 얘가 또 알바생이니까 좀 얘가 주변에 여기 아는 사람도 많아요. 단골도 꽤 있고 소문날까봐 소문날까봐 또 저기 애 아빠한테 이럴까봐 겁나 죽겠어요. 저는 얘랑 끝나는 게 안전해. 어쩌겠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야! 없을까요? 내가 너 같은 년 높자고 엄동설 안에 찬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줄 알아? 가세요. 가요. 짜증나니까.